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하고 부자들이 힘들어하고 대기업이 끌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하위 50% 좌파들인데 정작 그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치는 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짧게 그들을 교육시켜 봅시다. 자영업, 부자, 대기업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요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반대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소득 하위 50%의 혹은 회사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울면서 제발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문재인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부자,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자영업자들,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소득 하위 50%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파보다는 좌파 사람들이죠. 자, 이게 단순히 보면 우리 국민의 민도예요.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보지 못하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배 알꼴로 미치는 그런 우리 국민의 민도.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보다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더 심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길래, 사실 교육은 좌파들이 이미 다 장악을 했죠.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하길래 지금이 오히려 8, 90년대보다 더 배알 꼴로 미치는지 부자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자, 그러면 자영업자, 부자, 그다음 대기업들이 힘들면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요? 네, 우리 사회로 본다면 좋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사회는 세금으로 본다면 그냥 아주 쉽게 50% 기준을 잡으면 돼요. 50% 기준으로 딱 꺼내서 상위 50%는 매우 많은 세금을 내는 쪽이고 하위 50%는 세금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는 쪽이에요. 자, 우리 사회가 최근에 다시 문제가 뭐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한동안 쭉 줄어들다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 거의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2013년에 130만 명 찍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물론 중간에 약간 부가가치세 면세받는 비중을 늘려줬어요. 왜? 애들이 너무 못 사니까. 돈을 못 버니까. 힘들다고 난리치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난리친 건 어떻게 보면 좌파 혹은 우리 정부의 방향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좌파 우파 따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의 정치인들 대부분은 좌파 성향이에요. 좌파 성향 중에서 강한 좌파, 덜 좌파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정치에는 우파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흘러가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힘들게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풀어줬어요. 부가가치세. 그 구간, 최저 구간을 약간 늘려주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돈을 못 버니까 다시 면제받는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어나고 다시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고, 2018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넘었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면세받는 비중은 다시 늘어나고. 자, 세금을, 자영업자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다시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죠.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두말할것 없죠. 연구 개발하고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대기업 총수 붙들고 아주 그냥 두들겨 패면서 열심히, 뭐 두들겨 팬다는 게 직접 물리적으로 팬다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개 헛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이 뭔가를 할 수가 있나? 아니, 외국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상속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상속이 불가능하죠. 뭐 상속세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65% 기업을 물려주는 주식을 넘겨주는 형태로 할 경우에는 최대 65%까지 내는 건데 물론 65%까지 다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한 60%만 낸다 하더라도 1000억 물려주면 자식이 받는 건 얼마예요? 400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1000억 물려주면 600억이 세금으로 나가버리고 40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2대, 3대까지 대기업이 물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그렇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라는 것 때문에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분식회계 같은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고는 도저히 자식 세대가 돈을 마련해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뭔가 어떤 가라의 기업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고 개를 키워서 주식 상장시키고 서로 인수합병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기업이 돈을 떼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대기업을 물려받질 못해. 말이 안 돼. 참 2대 3대 내려가면 천억 봐요. 천억 기준으로 60%의 세금을 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대 내려가면 한 대 내려가면 천억 물려줬는데 주식 물려줬는데 남은 건 400억이에요. 자 400억을 다시 한 세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60% 또 세금을 내봐요. 쉽게 말하면 천억 주식 물려줬는데 두 세대만 내려가면 거의 200억 안 되는 주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경영권을 방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대 이상 대기업이 물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분식회계나 막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대기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이 그런 걸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상.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뭐 진보 보수라고 하는 저 쓰레기들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쟤들이 그냥 다 좌파좌파예요. 좌파좌파들이 그냥 이런 형태로 다 끌고 가고 있고 정치인들 자신들 위해서 대기업을 무조건 자신들 발 아래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놨고 약간씩 풀어주고 지들 입맛에 따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좌파 쓰레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너무 커요. 미디어에서 맨날 보면 부자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뭔가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서민들은 뭐 못 살게 굴고 그런 식으로 다 그려지고 있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들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방송 작가가 나오는 게 크게 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 큰 세 개가 사실은 좌파 언론사 밑에 소속된 것들이에요. 이 정도 구조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 좌좌 그 다음에 우리의 미디어를 그려내는 그 작가들 대부분이 나오는 곳들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언론 속에 언론 밑에 있는 좌파 언론 밑에 있는 그 작가들을 만들어내는 큰 곳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좌파의 성향을 그 학원에서부터 배워오고 그걸 방송국에 들어와서 밑에서부터 시다하면서 위에 애들 좌파 성향의 애들이 가득한 곳에서 가리키고 그들이 그림을 그려내는 부자는 다 쓰레기, 대기업은 다 쓰레기. 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민, 약자는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금처럼 사실은 곧 망할 거예요. 유튜브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망하고 우리 사회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끼친 건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지금 유튜브가 커지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저 미디어 좌파들이 다 장악했고 그 좌파들이 열심히 어딘가에서 배우고 그걸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노력을 했던 그 좌파들이 권력이 빼앗겨 가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고 열심히 댓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항상 매일 방송에서 두들기면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너무 몰입하고 있다라고 개소리를 털어대고 있죠. 자 그렇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자 자영업자들은 이제 문제양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오르면서 망해가고 있죠. 열심히 망해가고 있어요. 2018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을 넘었어요. 축하할 일이에요. 네. 아이 그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참 축하하는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회예요. 모두가 다 거지가 돼서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세상. 자 좌파 힘들고 부자 힘들고 대기업 힘들고 이건 우리가 이해를 했어. 자 여기에서 단순히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좌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문제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금을 많이 써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좋아지도록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금을 퍼부어서 부정적인 악순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은 절대적으로 적게 내는 게 좋은 거죠.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집중적으로 특정한 구간에만 쓰고 일반적인 형태로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선순환이고 그 반대가 세금을 퍼부어서 돌아가도록 유지한다면 이건 악순환인 거예요. 왜?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양은 최대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지만 세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폐업 100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세금 낼 사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에 대한 압박. 그러면 쟤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미 봐요. 기존 같으면 내가 아파트 다 가지고 있던 것 이제는 자식에게 세금 내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왜? 기존에 이렇게 이만큼 있던 종부세. 자, 세 개, 네 개. 서울에서 아파트 두 개, 세 개 있으면 종부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20몇 억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비중이 좀 커지는데 그런 구간을 다 탈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줘버려. 그래서 작년에 자식에게 아파트 부동산 물려준 게 사상 최대예요. 왜? 나누는 거예요. 자, 종부세 구간은 깐깐하게 하고 세금 많이 걷겠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많이 걷겠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바로 이제 자식이 다 나눠버리잖아요. 나눠버리고 우리는 좋은 집 하나로 머물겠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서초 뭐 이런 쪽에 뭐 아파트 같은 게 난리가 나는 거죠. 꺼진다, 꺼진다, 꺼진다. 폭락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두말할 것 없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왜? 얘들은 그냥 실패해도 뭐고 성공해도 뭐예요. 그냥 다 통장이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이면 뭐 현금 다발 많이 왔다 갔을 때 왔다 갔을 때면 어떻게 뭐 뒤로 좀 빼돌릴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해요. 아직도 자영업자들이 뭔가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다 뭔가 이런 지금은 카드가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의도해서 빼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현금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뭐 탈세를 한다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탈세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등록하지 않고 거리에서 뭐 물건 파는 노점이 아닌 다음에는 탈세 자체를 할 방법이 없어요. 카드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탈세를 해? 아니 요즘에는 저기 뭐 분식집 이런 데서도 다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탈세를 할 방법이 없어요. 탈세 탈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탈세를 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지 탈세가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미. 자, 자영업자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열심히 올려서 자영업자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좌파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고. 자, 부자들 마찬가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낼까? 누가 낼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부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세금이 나올 균형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낼까? 생각을 해봐요. 좌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세금을 낼까?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세금을 기존에 많이 내던 자영업자들, 부자들, 대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데 걔들이 어디 있어? 그럼 누가 세금을 내죠? 일반 서민, 좌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50% 이상은 세금을 많이 내고 50% 이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 50% 이하도 알게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국가에서 어디 부채를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 부자, 대기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힘든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기존에 세금에 부담이 없던 사람들, 하위 5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지갑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난 회사에 다니는데? 난 세금 내는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비중이 바로 근로자들의 세수예요. 단순히 야 우리만 그래서 근로자들 회사원들의 얘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유리지갑이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내는 세금은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 세금 근로소득 근로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만 유리지갑이니까 두들겨 패서 막 여러분들 거 걷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가 100만 명씩 이렇게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있고 부자들은 그 가지고 있던 부 옛날처럼 더 늘리려는 노력을 이젠 하지 않고 다 나눠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대기업들 여기에서 더 키우면 뭐해? 늘리면 뭐해? 두들겨 맞는데 물려주지도 못하는데 자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삼성 같은 애들은 진짜 착해서 매출은 사실 국내가 얼마 차지하지도 않는데 그 상당수의 세수는 우리나라에 내고 있죠. 사실은 뭐 애플처럼 해버리면 삼성 세금 대폭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차마 그렇게 하진 않네요. 근데 애플은 굉장히 착한 기업처럼 사람들이 좌파들이 주로 이제 좌파들이 애플 좋아하니까 좌파들이 좋아하는데 정작 삼성은 굉장히 나쁜 기업처럼 생각을 하죠. 삼성이 약 10%, 10몇 프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금은 국내에 내죠. 반면에 애플은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보다 세금의 면에서 본다면 삼성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착한 기업인데 정작 좌파들이 애플을 빨면서 삼성을 굉장히 부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 내는 걸로 본다면 애플은 삼성에 비하면 거의 악마예요. 미국으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자국으로 본다면 악마인데 참 신기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힘들고 창업 많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 길거리 보시죠. 폐업이 그렇게 많아요. 자 옛날 같으면 뭐 우리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이렇게 새롭게 상가들은 뭔가 들어오지만 이런 상가를 제외하고 길거리에서는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오픈했다고 막 오픈하면 뭐 막 앞에 장식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전 그런 걸 최근에 본 기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오픈했다고 막 행사하고 이런 거 본 기억이 있나요? 폐업한다고 이제 마감 정리 이런 거 붙여놓고 막 떠리하고 이런 건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오픈했다고 막 행사하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그만큼 폐업은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생겨나는 창업은 줄어드는 거예요. 길거리에 임대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임대가 나올 시간도 없이 그냥 다음 사람들과 들어와서 뭔가 오픈하고 난리치고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폐업은 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빌딩 건물주, 하늘 아래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조차도 강남의 건물주조차도 임대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임대 많이 늘어나고 건물에 만약에 4층 5층인데 그 중에서 한 두 개가 비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야 건물주 망해가니까 좋다 꽃이다 박수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못 사는 여러분들이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거기에 다 세입자 들어가 있고 뭐 연 임대소득이 몇 천만 원 넘어가면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임대소득은 그냥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공실이에요. 공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세금인데 세금 부담이 우리가 적으면 적은 방향으로 갈수록 우리 사회는 좋아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은 과도기예요. 여러분들이 과도기예요. 자영업자 많이 망해가고 하지만 임대는 들어가지 않고 빈 건물들도 많아지고 자, 부자들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 부를 자식들에게 물려줘버리고 나누고 더 이상 부를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하고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삼성 같은 애들이 해외에 많이 해외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비중이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 그러니까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왔던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가면 갈수록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많이 망하면 다 회사원 혹은 어디 근로로 들어가겠죠.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내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그게 아니면 국가에서 어디에서 돈을 땡겨야 돼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땡기는 건 쉽지 않고 결국은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저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지만 그걸 보면서 반대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 사람들은 하위 소득 하위 50%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자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반대하고 막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근로자들이 자영업, 부자, 대기업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들을 압박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로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안 되나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여러분들을 보면 아 우리나라의 민도가 이렇게 낮구나 국민들의 어떤 머리가 지적 수준이 이렇게 무식하구나 대학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자영업, 부자, 대기업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라면 해외 비중을 늘려버린다든지 부자라면 아까 봤죠? 뭐 부동산 내가 기존에는 부자 부모가 몇 채씩 가지고 있던 거 이제 그 종소세에서 부담 없는 구간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줘버리는 그래서 2018년에 그렇게 많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많이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시켜줬죠. 자 세금 낼 거 내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제 먼 미래로 본다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버리고 탈출해버리고 자영업자들을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못해 먹겠다 폐업해버리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는 그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적게 많이 벌지 않거나 혹은 뭐 어떻게든 노력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근로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유리지갑이에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수록 내가 급여는 이만큼인데 내가 이 급여를 받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왜? 니들이 원한 세상이니까. 감사합니다.